향을 자연스럽게. 네. 갈매기가 보이시나요? 오, 멋있겠다. 하는 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커튼이 되어 있어요. 와, 공용 아이패드. 의외성을 갖고 있는. 자취한지 오래됐어. 저는 요즘 지금 집을 알아봐요. 주말에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돼가지고. 다음 주 잠깐만. 지현님 그 쓰레기 없으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쓰레기 좀 고마워요. 인성 맛있게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아 잘 살려 진짜. 어? 빨리빨리 잡아야 돼. 맛있다. 내일은 근데 안 그죠? 계란 으뜸 괜찮지? 으뜸 쫄 안 보고 아 진짜 싫어요 만들고 아침에 형주님이 이걸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왔습니다. 진짜 대중 맛이에요. 진짜? 그 정도라고? 진짜 깜짝 놀라고 울지 마. 나고? 하지 말라고. 오늘은 수박데이야. 오늘은 수박데이야. 나 이거 샀는데 나 이거 왜 사게 된 줄 알아? 네? 홀린 듯이 진열장에 있는데 이게 너무 예뻤어? 이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형주야! 거기 가자! 형주야! 왜 가자! 말하지 마. 가서 그렇게 할까? 말이 된 소리 내야지. 계약서 요율 변경에 대한 거 말고 걔네 구매했잖아요. 너무 진짜 뭐 꼭 이런 맥북 프로 아니어도 되니까. 프로여야지 작업하려서. 저는 눈썹 문신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엑스네스 저희 인사 아니지 스토리 네네네네 제 저희 회사 동료분이 여기서 하셔서 너무 정말요? 예쁘게 돼가지고 한결 자연스럽게 네. 들어간 기법이 있고요. 대칭을 맞춰두려도 근육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형태가 달라 보이니까 보시면 어느 형태에 되게 예쁘게 잘 나이 쓰신데 이 안구의 위치 때문에 이 눈썹이 똑같이 맞는다고 해서 완벽한 끝대칭이 아니라 디자인만 40분을 한 것 같아. 아이고 역시 앉아서 제 세상이 아 네 멀리서 봐야지 더 긴장을 느끼는 게 잘 보여요. 방금 눈썹 타투를 받고 왔는데
저는 일자 눈썹 말고 평소처럼 이렇게 아치 있는 눈썹을 원해서 디자인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너무 꼼꼼하게 디자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눈썹이 탄생했습니다. 갈매기가 보이시나요? 내일 되면 더 진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 여기 피오닌 스프레이가 많이 왔다 갔네. 오, 맛있겠다. 아주 사볼 오, 대박. 초콜릿 이거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Oh, my, can I just, can I go down low? 아까 그 약간 그 충청 매드맥스처럼 웅장하게 찍어드릴게요. 비디오. 알았어. 헬로커피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생초콜릿이 아주 귀엽지네. 너무 맛있다. 저 머리 많이 길었지 않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었답니다. 이제 거지 좋은 입성이죠. No, God! 제가 눈썹 문신을 했잖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탈각이 많이 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 한 2-3일은 진짜 너무 짠 것 같아가지고 색깔이 되게 많이 빠졌고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거진 두 달 동안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랑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입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토너는 저는 얼굴에 말고 막 바디 이런 데도 다 뿌리고 있는데 어성초 제품 자체가 찬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피부 열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안에는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병풀 추출물이랑 녹차 추출물 그리고 황금 추출물이라고 하는 자연 유래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 어성초 성분이 고함량돼 있는 제품인데도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무자극 판정을 받을 만큼 되게 순한 제품이래요. 이게 제가 얼굴 말고 바디에도 뿌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땀이 나는 편은 아닌데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샤워할 때 등을 이렇게 만지면 좀 땀띠 같이 이렇게 오돌토돌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원래 몸에 뭐가 나는 편이 아니라서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어성초 토너가 그런 바디 트러블 케어에도 좋다고 해서 얘를 좀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스트 겸 얼굴에 뿌리면서 등이랑 뭐 이런 땀 나는 곳 그리고 접히는 부분 있죠. 이런 데다가 좀 많이 뿌려봤어요. 확실히 진정 성분들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앰플. 앰플에도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아까 스킨이랑은 다르게 백미꽃 추출물이라는 피부 진정에 특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저도 백미꽃 추출물이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피부 진정에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텍스처가 되게 묽어요. 보시면 주르륵 주르륵 어머머머머 떨어졌어. 저는 좀 쫀쫀하고 찐득찐득한 그런 앰플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건성이기도 하고 좀 더 보습이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무거운 제형의 앰플이나 크림을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써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렇게 묽은데 이렇게 바르면 진짜 금방 스며들거든요.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고 끈적끈적함이 전혀 없어요. 두 번, 세 번씩 발라도 이게 너무 흡수가 잘 되니까 아침에 그렇게 바르고 화장해도 안 밀리더라고요. 또 어성초라는 성분 자체가 찬 성질이다 보니까 열감이 좀 줄어들어서 화장이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봄, 여름에 쓰면 되게 산뜻하고 좋을 그런 앰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다른 앰플들로 써봤는데 저는 조금 더 대용량이 나와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월 정도 되면은 이사를 갈 예정이라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에너지를 집 알아보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일도 퇴근하고 집을 알아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찍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잘 자요. 내일 봐요.